네, 출발 증시연합 오늘은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월 15일이네요. 오늘이 이제 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열리고선 이제 오늘까지 하면 딱 10거래일 정도 되는 그죠? 거죠. 예. 그 기간 안에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 연초에 지수는 뭐 이미 고점을 치고 가는 흐름으로 개인의 매수도 상당했는데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관 쪽의 수급이죠. 그 부분을 좀 뜯어봤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올해 1월 달에 벌써 절반이 지났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 코스피 지수는 대략 3,150포인트에서 멈춰있죠. 코스닥은 조금 지속 내렸는데 지금 특징이 있던 것은 뭐 개인적 매수가 가장 큰 파도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늘 그사리는 부분이 최근 한 열흘 동안 매매도 해보신 분은 그 기관들 특히나 이제 기관 중에서 우리가 약간 중장기적 패시브 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기금의 매도가 신상평점에서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뭐 연속일수를 보게 되면 대략 11월 20일 이후에 많이 매도인데 최대 저가점 준비를 해봤을 때 영웅 투자자들 중에 보시면 나오는데 12월 29일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 대주주 양극재유권이 완화됐는데 해소된 이후부터 보면 개인들은 무적적으로 포섭해서 대략 9조 3천억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9조 3천억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는 우리 일방일 분배들은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연기금 같은 경우가 무려 4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관이라고 보면 연기금도 있고, 금융 투자도 있고, 그리고 펀드로 대변되는 이 투신도 있습니다. 가장 큰. 네, 대표님. 저희 지금 그 연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한번 다시 끊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제 수급의 흐름이 1월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쭉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개인 쪽의 수급 그리고 기관 쪽에 특히 이제 연기금 등 이쪽에서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연결이 잘 안 돼서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리지가 네. 않아요. 이달 들어서 보면 개인이 9조 이상 사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개인 뭐 어제까지 하면은 뭐 상당히 많이 산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연기금만 추려서 보면 한 4조 정도의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연기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그 통으로 전부 다 이제 연기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그렇죠. 앞서 이제 우정사업본부도 예.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고 네.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이제 좀 그 더 그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저기 그 자산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네.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이제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체적인 규모에서의 그렇죠. 리밸런싱이 좀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다만 이제 또 비중을 줄이고 정리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채워야 하는 시기가 오긴 할 테고. 아마 기금운용본부에서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비중 조절을 하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것까지 저희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또 앞으로 볼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다시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대표님. 네, 네. 네, 이제 잘 들리는 거 맞죠? 네. 이야기. 네,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전화 연결까지 안 도와줬군요. 네, 이제 잘 되네요. 기관들이 많이 판다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다음 표로 바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숫자의 동향은 숫자로 보이니까 눈이 아프시죠. 그래프로 다음 페이지에 좀 보면 네.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게 이건 한 올해 1월달 기준입니다. 올해 1월 4일부터 보면 이제 주황색, 뭐 짙은 황토색 색깔인데 개인들이 대략 한 7조, 8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상대적으로 기관들이 동일 금액을 매도했는데 조금 그 허린 약간 흐리게 표시된 그 파란색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인데 그만큼 이제 연기금의 주식이 많다는 걸 조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표시를 바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기금만 파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게 1월 13일 기준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관 누적 매도를 보면 대략 한 8조 정도를 팔았는데요. 이 중에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겁니다. 금융 투자가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우리가 투신이 1조 2천억, 그리고 연기금이 무려 3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이 2조 3천억인데 그만큼 이제 연기금 매도가 지금 현재 이거는 지난주 어제까지 그제까지의 자료입니다만은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많음을 염두하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부신도 우리가 보통 이제 우측의 그래프가 보면 부신인데 이거는 이제 펀더입니다. 펀더 빠져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게 빠지고 있죠.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누적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뭐 한 1개월 전으로 보면 2,300억이 빠졌고요. 근데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증시가 지금 최고가를 불구하고 무려 8조 원의 금액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부신을 왜 파는 거야? 이거는 다른 게 없고 실제적으로 많은 올해 이제 작년도부터 대변된 게 동학개미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펀드를 가입해서 물론 정육식 펀드라든지 하시는 분들 계속 많아요. 많은데 올해 이제 펀드를 계약을 하고 또는 신규 가입을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금이 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 지금처럼 장이 급격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기금 매도 펀드 관련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연기금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전화를 다시 연결할 때 이야기했지만 아 이게 그 순수하게 연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매매가 같이 끼어 있는 그런 그렇죠. 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가장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은 역시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연금의 이제 그거 투자 규모가 제일 크기도 하고 여기에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에 큰 영향을 받을 텐데 국민연금만 딱 떼가지고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통 통으로 연기금이라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도 있고 뭐 사학연금, 교원공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군인공제도 있고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준인데 하나는 퍼센테이지 기준입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 주식 평가액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그니까 아마 또 연금 넣고 계신 분은, 아, 연금 운영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4분기 기준, 그러니까 기준 일자를 9월 30일을 잡고, 9월 30일 기준을 잡고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 30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은 대략, 국민연금 갖고 있는 29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132조였는데, 수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무려 180조입니다. 그러니까 36% 이상의 쉽게 말하면 수익률이 난 거죠. 네. 이리 볼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우리 한 평가액이 대략 50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뭐가 증가했느냐? 바로 제가 팩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분 가치는 지난 4분기 동안 대략 48조가 증가했는데, 여기에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9월 30일에 삼성전자 주가와 지금의 주가는 무려 56%가 올라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평가액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우리 평가액이 오른 상태에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지분율은 감소를 했습니다. 약간 10.89에서 10.70%.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대적으로 평가액이 증가해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체크해 될 포인트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어요. 3조 8천 정도가 증가했는데 지분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국민연금이 지금 뭐 19일 동안 또는 19일 동안 가장 많이 파는 게 삼성전자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1조 3천억이니까 가장 많이 팔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5% 이상 얘네들은 올랐느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외에도 아니죠. 우리가 제가 보면 국민연금은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LG화학, SDI, 셀트리온, 현대차, 모비스까지 모두 다 2조 이상의 그 아까 48조 증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고 또 하나가 이미 지금 국민연금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무려 86개가 됩니다. 네. 86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수량은 줄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가만히 있어도 뭐 일단은 시장이 오르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 채워가야 하는 액수의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좀 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담은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4분기니까 이제 여기 조금 투자에도 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지분을 줄일 겁니다. LG화학까지도. 근데 이제 4분기 10월부터 지금까지 신규 편입한 게 11개 정도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종목을 좀 쭉 가볍게 보면 뭐 하나시스템, 지누스, 네페스, RFHIC 그리고 뭐 제아제약, 아모그린 등이 있는데 최근에 다 잘 올라가는 기업들이죠. 물론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약간
주가시장 방식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투자한테 좀 유의가 되더라도 남선 알루미늄과 노르케이트를 제외한 9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별 면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투자할 가치가 높다는 걸 좀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으로 나간 11개 기업이 어느 정도의 모멘텀, 뭐 조금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우스 같은 경우는 예, 아마존의 매트리스를 파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빨리 달려야 될 것 같군요. 초반에 에러가 있어서. 네네. 왜 파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 국민연금이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자료는 국민연금이 2020년 5월 달에 발표했던 연금기금 운영의 자산 배분안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2020년 작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은 17.3%였는데 올해 2021년은 16.8%로 내린다는 겁니다. 채권도 내리죠. 다만 고무적인 것이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과 채권 대체 투자는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자산운용 배분을 보면 해외 주식을 22.4%에서 올해 25%까지 그리고 해외 채권 쪽은 5%에서 7% 그리고 AI,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변되는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13.2%.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였었냐 하면은 국내 주식 비중은 내리고 오히려 대체 투자라든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데 2020년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대략 36% 정도였는데 앞으로 대략 한 5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설계하는데 그 판단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돈이라도 많이 벌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그 입장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저기 그 직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다시 이거 모든 걸 종합을 해보면 국민연금은 올해 이제는 작년보다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봤을 때 장이 오르더라도 국민연금은 주식을 매도한다. 그 중심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 비중을 좀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해외 투자를 높이는 이유는 사실은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 꼭 그렇게는 보지 못하고요. 그동안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그 동조화에 맞춰서 자산 리밸런싱이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도한다면 오히려 정시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신고가 영역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당히 개인적인 힘 때문에 개인의 매수임 때문에 뭐 기관 매도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관점에 있어 가지고 장이 올라갈 때마다 장의 저항 요인에는 그래서 금융 투자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한 11개 정도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은 지금 보면 많이 오른 종목도 있긴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도 어느 정도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신규로 5% 이상 편입하는 기업들은 아까 리스트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서 투자에 좀 염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편입하는 종목 중에 세라제강이라고 나간 게 있었어요. 세아제강. 세아제강. 네, 정정하면서 그러면 개장 전에 지수 분위기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